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로 좀 더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데요. 이상로 육감투자 1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가입 문의는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1599-0700-7916-8725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저희도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너무 뭐랄까 이제 사칭 계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차라리 저희도 함께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도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뭐 요것도 이제 사칭 계정이고요. 요것도 이제 사칭 계정이고 요것도 이제 사칭 계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동영상 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동영상 보기. 이상로 메가 트렌드라고 적혀 있고 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게 저희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경제TV나 와우넷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계정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저희 이상로의 빨간 주식 계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요 나와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속이기 못 속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메일 주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속지 마시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함께 보실 텐데요. 아,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요 만들었던 이유가 이런 사칭 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분이 또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요 업체 사칭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계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번호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코죠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일단 오늘도 중국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32%가 상승했어요. 상승했고 환율이 1200원대 조금 밑으로 내려왔죠. 1197원 10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요 환율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이 상당했거든요.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요동쳤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유리한 국면에서 이어가기는 좀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 아침에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바로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유로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계속적인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중국도 그렇다. 뭐 일본도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다.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좋지 않죠. 사실 미국장이 빠져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늘 빠지진 않았죠. 전일하고 전전일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 우리가 그 전일 이렇게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대로 일본 증시는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대신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빠졌던 여기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반영을 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때 항상 제가 26,400포인트에서는 이런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가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번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전일장에서 나타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겪고 봉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였던 이런 갭들은 미국 시장은 이제 다 메꿨습니다. 이제 메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싶을 정도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뭐 좀 더 여기 하단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때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근에서 지금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은 빠졌지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개천절이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시장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너무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뭐 시장 자체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도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하락 자체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를 미리 보고 온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전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올 것이다. 왜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쓴다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화를 시키면서 뭐랄까 이제 다시 한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장 마지막에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계속적인 이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더 연출될 수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오르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외국인들의 매도 지속, 시장은 갭매꾸기 과정,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국 증시도 구멍이 상당 부분 많이 뚫려 있지만 국내 증시 또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현재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단은 또 예상했던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2020포인트 했는데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왔고, 지금 여기서 밑에 뭐 하단도 아직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남아 있습니다. 구멍이 세 개 남아 있는데 지금 메꾼 구멍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예요. 구멍 메꾼 게 세 개고 남아 있는 게 세 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켜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자, 그것은 결국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지금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면서 연기금 매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지를 받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것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역발상에서 흘러내리는 차트, 데드 크로스가 나는 차트를 상당히 싫어하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만약에 이탈이 되었을 때 밑꼬리를 달면서 잡아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인위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단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폭은 일정 부분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이 힘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3번인데요.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 3분기 찍고 4분기도 좋을까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지금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48,000원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조금 낮추면서 제한적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자체도 예상치에 웃돌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주가가 크게 빠진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지금부터는 조금 다지면서 하방을 좀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삼성전자가 하방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삼성전자가 하방을 다진다는 것은 지수가 빠지는데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수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여기 돌파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유 없이 돌파하지는 않는다. 이유 없이. 그 지금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이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기 안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지 매도를 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SK이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앞에서 있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왔고 지금 꾸준하게 수급 자체가 유입되고 있는데, 일단은 거의 뭐 지금 삼성전자나 SK이닉스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이고, 그 4분기는 어차피 소비 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로 감안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SK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도 조만간, 제가 볼 때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제대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인데요. 4번 오늘 신성통상이나 그리고 모나미 이런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반등이 조금 우리가 그 반등을 제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 뭐 좀 뭐랄까요, 좀 울적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그리고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최근에 유니클로에 대한 매출이 또다시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냄비근성을 가진 냄비민족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좀 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운동을 하면 길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아무튼 지금은 불매운동에 대해서 유니클로의 매출은 이번 분기는 올랐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은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 계속 해야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신성통상이나 모나비도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던 그런 움직임을 조금 따라간다는 것이, 자,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불씨는. 근데 우리가 지금 주가 반등 계산기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아침에 계속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실전 투자에 응용을 하고 있죠. 그걸로 또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매집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시세를 한번 끌어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시세를 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330원에서 2배 가면 2600원인데 이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봐요. 1차적으로. 그럼 여기에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이익 실현 물량이에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한 번씩 주가 받는 계산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락하는 것은 여기에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하락하는 것도 여기 파동이 넣었고, 우리가 이런 파동 자체가 없이 하락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적인 윗꼬리가 나오거든요. 네. 자, 이런 윗꼬리는 뭐냐? 결국 물량을 상대적으로 조금 끊어먹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뭐랄까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가 이제 반등이 조금씩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큰 틀 안에서 보면 자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고가는 낮아지고 있고 저가는 횡보를 하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매집을 했던 자 1330원짜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럼 그 자리까지 또 한번 또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서 또 기술적 반등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 우리가 S모 아시죠? S모 이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붙이다가 하다가 이렇게 툭 그냥 끊어져 버리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지금 앞서 봤던 지금 물론 신성통상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이 물량 자체는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은 저항이 상당히 강한 상태 계속적인 끊어먹는 애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나미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봉이 서버리죠. 봉이 고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실현 물량이고요. 실질적으로 왜 제가 최근에 이익실현 그 거래량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이런 거는 트리거가 되더라도 이런 거가 방아쇠 현상이 되더라도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엄청 어렵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그러면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오늘도 2% 오르고 빠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빠지면서 반등 넣었고 빠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붙여다가 또 다시 빠질 수 있겠죠. 대신에 앞에서 봤던 신성통상보다는 뒤에 봤던 지금 모나미가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반등 계산기로는 이것이 좀 더 반등 포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른 차이는 모나미가 결국에는 뭐랄까요 대체할 수 있는 일본의 그런 학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유니클로를 대체하기에는 신성통상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의류업종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 그렇게도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업들이 지금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망 같아서는 계속적으로 신고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또 세력 그 우리가 방금도 차트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계속적인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이런 것들은 단발적인 반등이 조금 나타나면 일단은 좀 빠져나오신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좀 쏠린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진입해 볼 수 있는 여건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램 테크놀로지 상한가 같다. 그런데 바로 이제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 소식이 오늘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출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반반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기체 불화수소는 받아들이고 액체 불화수소는 우리나라 국산화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램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램 테크놀로지 말고 뭐 오늘 후성도 괜찮았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솔브레인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가에서 이런 거래량이 상당 부분 또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지금 후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저항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오늘의 이런 이슈 자체는 오히려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매물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지 않나. 그래서 후성이나 솔브레인이나 램테크놀로지도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밑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팍 쳤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렸다가 올라오는데, 요거는 저는 이익실현 물량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 봐요. 오늘 만약 뉴스가 안 나왔다면, 뉴스가 안 나오고 그냥 얘만 올랐었다면 우리가 아, 좀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뉴스까지 나오면서 지금 올렸다는 것은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화수소는 전체적인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은 거래가 지금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대덕전자 보고. 뭐 한 번씩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오늘 처음인 종목도 있네요. 대덕전자. 자, 대덕전자가 일단 반등 파동에 의해서 지금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12,950원이죠. 12,950원.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170원이죠. 여기서 9,170원. 그러니까 11,500원이겠네요. 자, 요 자리까지 안 올랐어요. 요 자리까지는. 대신 그 밑에 자리는 한번 처치를 했죠. 1,650원. 자, 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과정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한번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 이 자리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TC. 자, 요거는 이제 박리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감광액 같은 경우에는 감광액, 동진 세미켄 이런 기업들 감광액을 뭐라고 했어요? 포토레지스트를 했죠. 그러니까 박리액은 원래 국산화가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요 기업이 이제 각광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기업이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원재료. 그렇다 보니까 지금 LTC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되는데요. 그만큼 소재 분야에 대해서 지금 뭔가에 대해 팔방미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룩스. 필룩스 오전 시간에 얘기하다가,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 받는 계산기 바닥권역이다, 이런 것도 이제 돌아설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오늘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앞에서 세력이 이탈되면서, 이게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요거가 그러니까 사실 계열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엄청 복잡한데, 그런 과정에서 바이오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BH인데요. 자, BH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자, 이 BH가 PCB판인데요. 이 BH가 요번에 갤럭시 폴드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노트도 마찬가지고, 갤럭시 노트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지금 IM 부분이라고 하는 바로 모바일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모바일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BH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한번 살펴보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테마성 재료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한번 수출주로 확실히 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로의 빨간 주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층 계정이고요. 매니어 것도 4층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상로 빨간 주식 동영상 보기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는 이 업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동영상 제가 업로드를 하면 그것을 실시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받는 계산기와 적정주가 계산기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